예. 일단 먼저 2020년 과학계에서는 나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두 명의 여성,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와 그리고 엠마니엘 샤르팡티 연구소장이 공동으로 수상한 것입니다. 이들은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해서 당당히 노벨 화학상의 수상자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10반 정연직입니다. 자기소개에 앞서 간단히 호기심을 돋우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혁명을 주제로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멘델에 의해서 유전 법칙이 성립되었고, 그리고 세 명의 과학자, 에이버리, 맥레오드, 그리고 맥카티는 시대를 거쳐 전달되는 유전적 정보를 담은 DNA에 대해서 비밀을 풀어냅니다. 더 나아가서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유전자 개념 지도를 그려내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되고, 유전자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금전적인 비용과 그리고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지식과 기술은 과거에서부터 인간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발전해 왔고, 오늘날 인류는 각각의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의 일부분을 편집해서 기존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접근이 불가했던 생명공학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개념 편집 기술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개념을 정리하고 가자면, 여기 있는 모두가 들어봤을 법한 DNA는 당, 그리고 인산, 그리고 네 종류의 염기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이중나선 구조의 개념이고, RNA란 5탄당인 리보스를 기반으로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핵산의 한 종류로 단백질의 형성, 다시 말해서 단백질의 합성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크리스퍼란 세균과 같은 유기체 개념에 존재하는 DNA 서열로서 본 발표의 핵심이 될 용어입니다. 물론 인간의 유전자 그리고 유전체를 편집하기 위한 방도로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이 단번에 나왔을 리는 없겠죠. 이러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기 위한 역사는 먼저 대표적으로 제한 효소에서 시작됩니다. 제한 효소는 DNA의 염기 서열에서 특정 부위를 절단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주목받게 되었지만, 제한 효소가 인식할 수 있는 염기 수가 적기 때문에 표적 부위가 많아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여 유전자 편집의 용도로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전체의 독특한 위치에 결합하고 DNA의 이중 가닥을 절단하여 재조합이나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메가뉴클레아제 또한 연구되었으나 크게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DNA의 표적이 결합하는 징크핑거 부분과, 여기서 징크핑거란 말 그대로 아얀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DNA를 결단하는 포크1 제한 효소 도메인으로 구성되는 ZFN 유전자 가위는 1세대 유전자 가위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어 2세대 유전자 가위인 탈렌은 기존의 1세대 유전자 가위 ZFN보다 제작은 까다롭지만, 표적 유전자를 보다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가위의 다양한 발전 속에서도 이러한 1세대 그리고 2세대 유전자 가위는 모두 인식할 수 있는 유전자 염기 서열이 적고, 그리고 제작과 활용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에서 유전자 편집에 실현되지 못하고 그저 연구상의 개념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3세대 유전자가인 크리스퍼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전자 개념 편집 기술의 패러다임을 흔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의 기술은 캐스9이라는 효소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한층 자세하게 말하자면, 크리스퍼 유전자가인은 특정 DNA를 시작해서 지퍼처럼 결합하는 가이드 RNA와, 그리고 결합 부위를 잘라내는 효소 단백질인 캐스9으로 구성됩니다. 발표 초반부터 캐스9 생선 명칭의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캐스9이란 DNA에서 원하는 부위를 자유자재로 잘라낼 수 있는 기술로서, 위에서 언급된 포크1과 원리는 비슷하지만 DNA를 포크1 도메인보다 더 깊이 자를 수 있습니다.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캐스9은 1세대 그리고 2세대 유전자 가위에 비해서 복잡한 단백질 구조가 없고, 그리고 하루 정도의 단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의 설계가 쉽고 비용도 또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생물학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및 의료 분야에 활용되어서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2016년 4월 중국 광저우대 연구팀에서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에이즈의 원인인 HIV 바이러스에 내장하는 면역 수정란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혈우병, 소아심장병, 그리고 샤르코바리투스병, 참고로 이 샤르코바리투스병이라는 질환은 이전에는 완치 방법이 딱히 없었는데 국내에서 연구팀의 노력의 결과
치료제를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샤르코 마리투 수병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등 의료 분야에서 유전 질환의 극복을 위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바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더 나아가서 슈퍼 근육 대지를 만든다든가 무르지 않는 토마토, 그리고 갈변 현상을 방지하는 양송이 버섯 등 농업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입니다. 21세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접어든 오늘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첨단 과학 기술과 결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생명과학 기술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 김형범 교수는 유전자 가위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과학자가 되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과 AI 인공지능을 접목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초로 유전자 가위가 DNA에서 원하는 부위를 제대로 잘랐는지를 대량으로 측정하는 실험 방법을 개발하여 연구에 필요한 시간을 100분의 1로 단축시키고 비용 또한 40분의 1로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험 없이도 유전자 가위의 교정 결과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또한 개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최대 효율성의 유전자 가위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접목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을 유전자 가위 기술에 적용하여 이전보다 더 정확성이 높고 그리고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 가타카에서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발달하여 보편적으로 사회에 적용되어 태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예상 수명과 미래 질병, 성급 등을 출생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적으로 출생한 이들은 부적극자로 분류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즉 다시 말해 맞춤형 아기인 이들은 적극자로 분류되는 차가운 사회를 가타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퍼와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일랜드, 옥자, 로건 등에서 발견되는 만큼 20년이 넘는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유전자 조작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영화의 주제로 사용되는 등 인류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크리스퍼의 유전자 가위 기술은 벌써부터 원숭이의 배아에 적용되고 그리고 다양한 질병 모델 동물들을 단시간에 간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인간에게 직접 적용되어 가타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맞춤형 아기 유행이 시작되고 그리고 우월한 유전자만을 보유한 인류의 사회가 조성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윤리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 등으로 크리스퍼 게놈 편집 기술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여 기술의 개발을 저지하는 것은 곧 인류의 삶의 질 개선과 발전을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한 능동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인류 생명의 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이상 4차 산업혁명 시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혁명을 주제로 한 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